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나스 하울입니다. 제가 부산 롯데백화점에서 이것저것 조금 샀어요. 정말 조금 샀는데 돈이 18만원 18만원 하고 나스 제품하고 바꿨어요. 물물 교환? 현물 교환? 사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쇼핑은 돈과 물건을 바꾸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살까 말까 고민을 하는 게 아니라 이 종이와 이 물건을 바꿀까 말까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무튼 제가 요새 문화센터 돌아다니고 있는데 롯데백화점에서 유튜브를 강사로 데려온 이유가 무엇인가 했더니 쇼핑을 해라, 롯데백화점에 수익을 유튜브 너가 올려라 이런 의미가 아닌가. 자꾸만 강의하러 갔다가 3층 용케주얼, 1층 화장품 이런 데 보고 그러고 있습니다. 지금은 유튜브 생방송으로 진행이 되고 있고요. 제가 여기 채팅창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채팅 또 보면서 요 립스틱하고 블러셔 샀거든요. 같이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갑시다. 답답했다. 짜잔, 나스랑 맥이랑 요런 식으로 생긴 쇼핑백 참 좋아요. 여기를 열면 차석이네. 멋있나. 또 여기 안에 이렇게 깨끗하게 예쁘게 포장을 해주셨네. 저 15만원 이상 사서 색연필도 받았네. 여러분 제가 결코 이 색연필 10종 세트인가 이걸 받기 위해서 18만원과 바꾼 건 아니에요. 이 경쾌한 소리. 유튜브 너 지금 뭐 한 짓이야? 여러분 이런 거 즐겨줘야 이게 또 세상 사는 즐거움이에요. 요걸 또 좋다고 느껴주는 이 열린 마음. 세상 사는 게 기쁨이 별거겠어요? 꺼내는 소리 또. 한번 로고 봐주고. 나이스. 겹치게 이 디자인 한번 느껴주고. 여기 삼각존 이런 거. 눈에 삼각존을 나스가 표현을 했어. 여기. 바바바바바바. 그렇지 그렇지. 바로 또 나오면 안 되고 껍데기가 나를 또 반겨줘야지. 투명한 나스. 다다다다다. 너무 예쁜 것 같아. 나스. 예쁘죠. 요런 딱딱한 느낌의 색연필입니다. 나스 사은품이었습니다. 이거는 얼마 남지 않았을 거예요. 빨리 가셔서 15만원 이상과 제품을 바꾸시면 얻을 수 있습니다. 저와 함께해요. 봉투. 어머, 웬 남자가 나 쳐다봐. Hi ladies. 블러셔는 나중에 바르고 립을 먼저 바를게요. 여러분 제가 립이 3개인 줄 알았는데 립 펜슬 3개에다가 립스틱 하나네요. 4개나 샀어요. 누가 그랬지? 잘했네. 3개 산 줄 알았는데 4개 들어있으면 기분 되게 좋은 거 알죠? 첫 번째 잡히는 대로 해볼게요. 가격 37,000원. 나스 벨벳 매트 립펜슬. 요게 예뻤어요. 자, 색상명은 런던 파리스. 예, 아니고요. 렛츠 고 크레이지. 내 스타일이네. 렛츠 고 크레이지. 너도 크레이지 나도 크레이지. 이거 저한테 되게 잘 어울린다고 했던 진달래빛 아니겠습니까? 함께해요! 이거 괜찮죠? 여러분 이게 나스라서 이쁘겠습니까? 솔직히 말하면 새 거는 원래 다 이뻐요. 지금 제 베이지색 옷과 그렇게 잘 맞는 것 같진 않아요. 왜냐면 오늘 눈도 그냥 브라운 그레이 하기 때문에. 근데 얼굴에 그래도 형광등 켜지는 느낌 나나요? 여러분 제가 또 입술에 1인자 아니겠습니까? 세상에서 입술 색깔을 가장 모두 안 어울리게 바르는 여자 1위. 어쨌든 1위는 좋은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보셨을 때 지금 이 입술 색깔은 나쁘지 않은가요? 예뻐요? 괜찮아요? 괜찮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꺄! 굿! 봄에 딱이에요. 예뻐요. 얘 흰기 없나요? 흰기 좀 있대요. 저는 절대 흰기가 없다고 생각했는데 생방송의 매력입니다. 여러분 렛츠고 크레이지는 흰기가 좀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도와주셔서 감사해요. 다음 색깔. 너는 누구냐? 이런 느낌. 페이머스 레드. 이게 봄색이네.
이거 누나장하고 어울려요? 이거 예쁜 것 같아. 이게 근데 말이 레드지 저는 레드긴 레드인데 이렇게 뭔가 핑크핑크한 느낌도 나는데 그건 왜 그런 거예요? 아까보다 이게 더 예뻐요. 이게 좀 더 붙는 느낌이 나는 것 같아요. 왜냐면 제가 베이지색 옷을 입어서 더 그런 것 같고 요거 아까 발랐던 거 핑크기 많이 도는 진달래빛 이거는 조금 더 전체적으로 핑크한 느낌을 주고 입술에 힘줄 때 쓰면 좋을 것 같아요. 얘는 그냥 아무데나 발라도 될 것 같고 다음 거 발라볼게요. 이것도 괜찮겠죠? 기대되지 않아요? 이거 열 때 잘해야 돼요. 잘못 열면은 펜슬이 깎여요. 그라데이션 먼저 해볼게요. 여러분 요청에 따라. 이거 발림성 부드러워요. 이거 그라데이션 해볼게요. 나쁘지 않은데요? 이거 지금 잘 어울리죠? 멀리서 보면? 이런 느낌? 섀도우 탓인지 저게 제일 잘 어울려요. 그쵸? 베이지베이지한 거에 이런 게 나은 거 같죠? 어색하죠? 아무래도 저는 그라데이션이 좀 나은 것 같긴 합니다. 자꾸 입술 안에도 발라달라는데 여러분 제가 비밀을 하나 알려드릴게요. 입술 안쪽이 굉장히 많이 보이는 립이에요. 입술이에요. 멍 때리고 있으면 입술 안살 많이 보이는 사람도 있잖아요. 이제 안 바른 게 아니에요. 제가 립을 안에 이 안살에 바르면 마치 잇몸에 바르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거든요. 안 발려요. 여러분들께 양해를 조금 부탁드릴게요. 와 입술 안살 맞네요. 그러게요. 제가 입술 안살 부자예요. 여기 바로 인데인저드 레드입니다. 다음 색깔 맨헌트. 맨헌트. 헌트가 사냥 아닌가? 남자 사냥? 맞나? 요거는요 문화센터 끝나고 같이 갔던 분이 이걸 딱 집어들고 이거 이쁘지 않아요? 이랬는데 진짜 예쁜 거예요. 제가 샀어요. 이거 진짜 쫀쫀해. 이거 봐야 돼. 이 쫀쫀한 거 보여요? 야. 이 투명함 맞아요. 화면보다 핑크기 없고 투명하게 레드가 살짝 올라온다고. 맞습니다. 맞습니다. 정확하게 표현하셨습니다. 되게 데일리하게 즐기기 좋은 것 같아요. 여러분 그 화면에서 예쁜 거랑 일상에서 예쁜 거랑 느낌이 좀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현실과 영상은 좀 저는 항상 차이가 있다고 많이 말씀드리는데 이게 정말 현실에서 되게 예쁘게 올라가는 그런 립인 것 같아요. 너무 쫀쫀하고 입술에 투명한 느낌이 살짝 돌면서 그 글로시함에 너무 개기름 같은 반짝이는 그런 느낌은 아니고요. 되게 입술이 찰져 보여요. 뭐 요걸 또 어떤 뷰티 전문 용어로 매장에서 표현하기로는 입술도 더 도톰해 보이고 볼륨감이 있어 보인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립이네. 아 이게 진짜 너무 예쁜 것 같아요. 원래 립 펜슬만 사려고 하다가 마지막에 제가 이거를 골랐던 이유를 다시 한번 바르면서 깨달았습니다. 블러셔 바로 발라볼게요. 예쁘다 예쁘다. 요거는 그 유명한 임패션드입니다. 피카소 108번. 예쁜 것 같아. 얼굴 뭔가 살아났어요. 뮤트한 딸기 우유인데 바르면 안 텁텁한 발그레한 딸기 우유예요. 맞습니다. 딱 그런 느낌이에요. 좋아. 단델리온이 나아요? 임패션트가 더 나아요? 단델리온이 좀 더 하향하향한 느낌이 더 나는 것 같아요. 요거는 되게 색감이 올라오는 섹스 어필에 더 핑크기가 짙게 많이 올라오는 짙은 버전이라고. 좋다. 이거는 하나 사놓으면은 이 블러셔하고 이 립하고 고객님 여러분 회사 갈 때 학교 갈 때 그냥 맨날 처발처발 막 그냥 쌩얼해도 예쁠 것 같고 그냥 아이라이너 찍 그리고 그런 날도 이 블러셔에 이 립 장착해주면 너무 예쁠 것 같다. 물론 사람마다 올라가는 느낌이 다르긴 하겠지만 조금 멀리 해볼게요. 요 정도. 되게 데일리 데일리 하지 않나요? 여러분 같이 해요. 같이 바르자. 나스 영업사원이 아니라 홍시맛이 나서 홍시라고 말하는 것처럼 예뻐서 예쁘다고 말하는 것을. 대장금. 오늘 하울 즐겁게 봐주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마음이 굉장히 즐겁습니다. 오늘 이렇게 또 생방송에 와주신 분들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여기까지 또 영상 시청해주신 우리 유튜브 트루버 언니들 너무 감사드립니다. 엔딩 멘트하고 마칩니다. 저와 여러분은 모두 모두 소중합니다.